진보당은 오늘 제35차 대표단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정혜규 대변인에 더해서 손설 홍성규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하였습니다. 두 신임 대변인 모두 진보당의 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들입니다. 손설 대변인은 서울 서대문 갑, 홍성규 대변인은 경기 화성시 갑 후보입니다. 오늘 두 명의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한 것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곳 국회 안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총선 후보자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수도권에서도 당선자를 내서 명실상부하게 전국적인 제3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하는 진보당의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보당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차 후보 선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총선 후보들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며 타 정당의 공천 과정에 상응합니다. 선출된 후보들은 모두 진보당의 공식적인 총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1차 선출 선거, 올해 2월에 2차 선출 선거를 거쳐 현재 모두 34명의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3차 선출 선거는 지난 10일 공고가 나갔으며 오는 18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4월 30일부터 해당 지역의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